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학위 취득 행사 사회를 보게 된 KU 키스트 융합대원 행정실 김남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015학년도 정기 KU 키스트 융합대학원 졸업생 학위 수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위 수여 인원은 총 7명입니다. 박사 1명, 석사 6명입니다. 지금부터 2015학년도 정기 KU 키스트 융합대학원 학위 취득 축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순에 따라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 위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석하신 교수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KU 키스트 융합대학원 이관영 원장님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안동준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심태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오셨습니다. 이어서 원장님의 축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졸업을 하게 되는 그 7명의 학생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7명의 학생들이 석사 그리고 박사를 졸업하는 데까지 뒤에서 도와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희 그 교수님들과 또 우리 학교 직원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융합대학원은 생긴 지 불과 3년밖에 안 된 신생대학원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연구 업적들을 쌓아가고 있고요. 특히 오늘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드디어 첫 번째 박사 학위 졸업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제가 그 융합이라는 의의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졸업하는 학생들 보면 이제 뭐 20대에 지금 대학원을 졸업을 하는데 사실 100세는 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7, 8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단일 전공 가지고 과연 그 남은 시대를 다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분명히 중간에 다른 길이 열릴 수도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굉장히 성공할 수도 있지만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다른 길을 개척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융합을 특히 교육을 받는 그 젊은 시절에 그 자기의 전공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과 그리고 다른 학문과
그 협력해서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결과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아마 그냥 단일 전공을 하고 그냥 각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원을 졸업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또 한 번의 어떤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될 길이 왔을 때 아, 내가 이 대학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생활을 했고 내 자신이 그거를 어떻게 헤쳐나갔느냐 하는 것이 큰 경험이 될 것이고 굉장히 그 좋은 그 여러분들의 그 학창 시절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융합은 단순히 어떤 내 주전공이 있고 대학원에 와서 어떤 학문적인 융합의 학문을 배웠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늘 얘기하는데 융합형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대학원 생활을 돌이켜보면 아 내가 이런 점에서 나 자신이 잘한 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부족한 점도 있을 텐데 이제는 더 이상 뭐 박사과정으로 또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배움보다는 앞으로는 자기가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정말 마지막 점검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를 잘 깨우쳐서 사회로 진출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 아침에 이제 전체 학교 졸업식에 제가 갔다 왔는데 아주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이제 고대 졸업생으로서 학생들에게 좋은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유명 인사를 부릅니다. 근데 오늘 오신 분은 보니까 경제학과 구공학번이신데 아마 잘들 아실 거예요. 그 윤재균 감독이 와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갔어요. 윤재균 감독은 해운대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던 국제시장의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천만 관객을 두 번이나 했던 감독인데 그분이 하신 얘기 조금만 제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는데 굉장히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융합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뭐 대기업에 들어갔죠. 고대 경제학과 나왔으니까 이제 좋은 회사를 들어갔는데 IMF가 터져서 이제 회사를 관두게 되는 시점에서 다른 길을 모색을 하다가 시나리오를 어떻게 하나 잘 썼는데 그게 채택이 돼서 다른 길을 완전히 가게 됐다. 근데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전에 알지 못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제 파악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기 농담으로 나쁘게 얘기할 때 주제 파악을 하라는 얘기를 하지만 좋은 의미에서 생각을 하면 본인이 자신을 얼마나 잘 아느냐 하는 것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연예계에 있으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자기가 싸이를 만나서 싸이로부터 들은 얘기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이 사실 보면은 뭐 수많은 연예인들이 있는데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죠? 예, 뭐 특별하게 뭐 노래도 뭐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솔직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장점, 그러니까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주제 파악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저 굉장히 와닿는 얘기입니다. 누가 100을 나한테 기대를 하면 200을 할 수 있게 노력해라 하는 거예요. 100을 기대를 했을 때 물론 능력이 안 되면은 80밖에 못 하겠죠. 그죠? 능력이 되는 사람도 100을 하라 그러면 잘해야 110, 120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근데 100을 기대하는 사람한테 200을 해 주게 되면 그러니까 110이나 120을 잘 하는 사람한테는 아, 잘하는구나. 이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다 정도로 끝난대요. 근데 100을 기대했는데 200을 해 갖고 오는 사람은 내가 다른 데 가면서 이 사람을 꼭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을 하고 또 내가 기회가 되면 그 사람을 다시 쓰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 그 성공의 비결 딱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갔어요, 아침에. 우리 뭐 교수님들, 대학원생들하고 접할 때 항상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뭐 일을 시키면 내가 볼 때는 이 학생 굉장히 능력이 있고 이상 할 수 있는데 딱 시킨 것만 해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00에 200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졸업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그 아까 이제 융합형 인간으로 여러분 잘 살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꼭 그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까지 오는데도 뭐 본인들은 당연히 능력이 있으니까 이 자리까지 잘 왔지만 혼자의 힘으로 절대로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고 플러스 이 고대인으로서의 항상 얘기하는 긍지 자부심 그리고 이제 가족애입니다. 가족애. 특히 저는 이제 저희 대학원생들은 들어올 때부터 옆에 있는 동료, 그 다음에 교수님, 이건 한 가족이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대학원 와서 생활을 하면 집에서 부모님이나 형제 만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을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평생의 나의 자산이고 나의 가족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제 뭐 불과 10여 명입니다. 우리 이제 융합대학원의 졸업생 여러분 포함해서 10여 명이니까 여러분들이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의식을 꼭 좀 가져주시고 여기를 나가서도 우리 융합대학원이 발전할 수 있게 모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원장님의 귀중한 말씀이셨습니다. 네, 다음은 학위 수여증 수여 및 졸업 앨범 증정이 있겠습니다. 호명받은 졸업생은 단상 위에 올라와서 원장님으로부터 학위 증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한 명씩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님도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졸업 앨범은 지도교수님께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과정 김수희 학생. 예. 고려대학교 공학박사 김수희.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박사 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이관영.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총장님께 넘깁니다. 그러면 총장님이 이에 111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대도. 김수영 교수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학생한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과 같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장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수여받은 학생은 내려가겠습니다. 그 다음 석사과정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김태희 학생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학석사 김태희. 우리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이관영. 이에 111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대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다음 졸업 앨범 수여식 김수영 교수님 또 나와주시죠. 같이 오는 서희. 선생님 조금만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나 민혜민 학생입니다. 공학석사 민혜민. 이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최유키스 융합대원장 이관영. 이에 111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교수입니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동준 부원장님, 그 졸업앨범 총장님 됐습니다. 졸업앨범은 지도 교수님께서 진정하는 겁니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장만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은 이민재 학생입니다. 유일한 남학생이에요. 공학석사 이민재. 이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케이오키스트 융합대학원장 이관영. 이에 111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이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대동. 지도 교수님이 강종윤 교수님이신데 오늘 외부 회의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해서 원장님께서 직접 앨범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네? 아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은 임연정 학생입니다. 공학석사 임연정. 이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케이오키스트 융합대학원장 이관영. 이에 111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이 사람에게 학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대도. 오늘 그 수고교수님 이상훈 교수님께서 또한 외부 회의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해서 원장님께서 직접 앨범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다음은 강태영 학생입니다. 공학석사 장혜영. 이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KU키스 융합대원장 이관영. 이에 111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대동. 졸업 앨범은 원장님께서 수여하고 있습니다. 누구? 네. 앨범. 네. 사진 찍고.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은 정지현 학생입니다. 공학석사 정지현. 이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이관영. 이에 111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이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대동.
셋. 안동준 부원장님께서 소로 앨범 수여하고 도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여식은 진행은 마치고 이어서 졸업생 대표에 하여 박사학위 수여받은 김수희 학생이 답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U캐스트 김수현 교수님 연구실에서 오늘 박사학위 과정을 마친 김수희입니다. 2013년 KU캐스트 1기로 입학하여 첫 번째 박사학위 수여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어깨가 무거우면서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졸업을 앞두고 지난 3년여의 시간을 돌이켜보았는데요. 처음 저희 입학하던 날 초대 원장님이셨던 진정일 원장님께서 입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환영해 주시면서 축하의 말씀 전해주셨던 일을 시작으로 학우들과 함께 공부하고 연구실 동료들과 실험했던 많은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대학원은 융합대학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공을 구분하지 않고 나노과학과 바이오의과학을 모두 공부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체재료를 연구하고 있지만 에너지 하베스팅이나 맵리스터 등의 타 분야를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수업 시간에 반복해서 접하게 되어 졸업하는 지금은 여전히 어렵기는 하지만 익숙해지면서 내가 하고 있는 연구에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을지 조금씩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저희들에게 최대한 쉽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교수님들께서 노력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이 저희가 학자로서, 연구원으로서 사회에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한 밑바탕을 다듬어 주시고자 하신 뜻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깊은 뜻 잘 새겨서 앞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융합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KU캐스트 홈페이지에 이관영 원장님께서 남겨주신 말씀 중 우리 대학원은 앞으로 전 학문 영역을 아우르는 세계적 융합대학원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저희 7명은 이러한 사명을 지키기 위하여 KU캐스트 융합대학원의 졸업생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보다 자랑스러운 KU캐스트 융합대학원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저희를 이끌어주고 계신 이관영 원장님을 비롯하여 초대 원장님이신 진정일 원장님, 서상희 원장님, 그리고 저희 KU캐스트 훌륭하신 모든 교수님들, 그리고 저희 즐겁고 편안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신 학사 지원문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2016년 2월 25일 졸업생 대표 김수희 올림. 감사합니다. 학위 수여를 받은 졸업생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식순에는 없지만은 교과 재창이 있겠습니다. 교과는 음악 파일에 따라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1절만 읽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U 키스트 융합대학원 2015학년도 정기 학위 취득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단체 기념 촬영이 있으니 빠짐없이 단생 있는 분 같이 학생 여러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